자, 오늘은 우리 여의도의 또 형사반장님 이선혁 부장님 모시고 또 우리의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선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전달력 짱, 아이디어 짱 우리 이선혁 부장님. 아유, 그런 말씀을. 네, 네. 오늘도 저희에게 지금 어떤 투자가 적절할지 이제 그 얘기를 전체적으로 좀 해주시는 네, 거죠? 예. 네. 우선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서 많이 느끼는 점들은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정신이 없다고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종목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종목의 흐름도 빠르고 그리고 이게 테마성인지 아닌지 구분도 대단히 어렵고 네. 오르는 거에 대한 규칙도 찾기 어렵고 더 문제는 이렇게 종목들이 굉장히 오르고 내리는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한 경계의 시각은 있다 보니까 네. 자신감 있게 베팅하기도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좀 빚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는 뭔가 오른 건 같지만 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나무를 알고 있느냐 기업을 알고 많은 학습을 했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시장에 느끼는 그 수익률의 강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앞으로도 시장이 그럴 것 같은데 네. 현재 시장처럼 뭔가 조금 매크로에 대한 집중은 조금 많이 줄이시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으셔야 되는 건 맞고요. 조금 더 깊게 종목이나 업종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많은 종목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없으면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조금만 망설여도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게 해서 뒤늦게 따라 샀는데 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단기 급락하는 사례들도 네. 많이 속출하고 있다 보니까 네. 대응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장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지만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코스피 중심으로 보면 대형주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형주, 특히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소형주 지수만 보면 이미 추세 복귀 이상으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뭘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마이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약간 좀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좀 더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예. 할 테니까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예. 좀 조정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도 칠판을 통해서 네. 칠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보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제 코스모 손시도제 뭐 이런 거 얘기하신 분도 있네요. 예. 코스모 손시도제. 예, 뭐 저기 뭐 보니까 댓글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예.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학보다는 듣는 거보다는 습이 중요하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많은 이제 뭐 2년물, 10년물 이런 얘기는 그만 들으시는 게 맞아요. 네. 예. 이미 어젠가 제가 이제 박세익 전무님 강의도 저도 들어봤지만 맞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게 나중에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분명한 건 시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시차 안에서는 어쨌든 지수는 더 올랐다라는 거고 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매크로나 금리 이런 걸로 너무 많이 고민을 할 때보다는 차라리 종목 공부 많이 하는 건 좋은데요. 네.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마다 똑같은 게 나오는 거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거기에 몰입되다 보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경계의 시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실제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회도 많이 못 보고 네. 매크로에 집중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서 네.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는 뭐 현 시장에 대해서 경제도 그렇고 주식 측면에서 바라보고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좋습니다. 같네요. 예. 뭐 배우는 자세가 아니라 많이 배웁니다. 네. 오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김용익 교수님 것도 그렇고 많이 네, 참고를 네, 해요. 네.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예. 첫 번째는 예. 자 지금 시장을 우리는 박스권이라고 부르죠. 네. 예. 자 박스권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출연자분들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추세 상승이라기보다는 뭔가 이 안에 갇혀있는
박스권 시장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통상적으로 박스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안에 좁은 범위 안에서 안 움직여라고 시장을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굉장히 답답한 모습일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면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박스가 제일 무서운 얘기고 아마 김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 박스권일 때 돈을 제일 많이 벌지 않습니까? 실제. 네. 대세 상승도 물론 돈을 벌긴 합니다만 대부분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박스권일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스에서 왜 돈을 벌고 우리가 박스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코스피가 박스피라는 표현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코스피가 일정 부분 밴드 안에서 네. 안 움직여서 코스피가 박스 안에 갇혀 있고 그래서 이게 박스피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 박스피는 신한금융 투자에서 만든 용어고요. 아, 그래요? 지금은 메르츠에 계신 이경수 센터장님이 만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이적을 하셨죠, 그쪽으로.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박스피가 있었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느냐가 아니라 이 박스권이라는 단어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이 안에서 큰 변화가 충돌하고 있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내려가는 애들도 있고 이게 합쳐져서 박스를 만든 거고 이 두 가지가 가만히 온전하게 있는 게 박스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에 지수가 박스권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중심의 경제인데 그 수출이 아시다시피 중국에 거의 올인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산업이 아시다시피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변하는 과정 속에 있었죠. 네. 자,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비중이 크게 2차 산업은 내려가고 3차 산업은 크게 오르고 이러다 보니 내리는 것과 오르는 게 겹쳐지면서 박스를 만들었던 거죠. 충돌했구나.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설명드리면 더 쉽습니다. 네. 2차 산업과 관련됐었던 조선주는 많게는 고점 대비 80%까지 하락합니다. 현대가 그랬었죠. 네. 포스코 같은 경우도 50% 이상 하락을 했었고 그렇죠. 반면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화장품 관련주들은 10배 이상 오릅니다. 네. 그렇죠? 템버거라고 보통 부르는. 네. 네. 자 그러면 시장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박스권이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이 변화 안에서 지는 해에 투자를 했으면 지는 해에 투자했으면 말이 박스인 거지 거의 수익률이 거의 엄청날 정도로 꼬꾸라구나. 망가졌을 거고 네. 또 반면에 뜨는 해에 투자를 했다라면 굉장히 거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네. 지금은 이때보다 박스가 좀 좋긴 합니다만 기간도 작긴 하지만 지금도 시장에선 이 박스란 의미 안에서 지는 해와 뜨는 해 또는 수혜와 피해가 극명하게 갈려지면서 펼쳐지는 시장이 박스권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스권이라 보통 얘기하면 많은 투자자들께서 시장을 쉬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박스를 할 때 어떤 애들이 충돌을 해서 균형을 이룰 텐데 거기서 내려가는 업종은 어떤 게 될 거고 올라가는 애들은 어떤 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만 구분만 정확하게 하시면 나름대로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게 이 박스권의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어려우니까 박스권 상단을 못 뚫는다라고 해서 기회가 없다가 아니라 이 안에서의 이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박스권의 가장 큰 의미는 두 산업 간, 큰 산업 간의 충돌에서 벌어지는 힘의 균형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 거지 아무것도 안 움직여 아니면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제한된 수준에서 움직여라는 게 박스권의 정의가 아니란 점을 저는 우선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그리고 주식시장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항상 개선이냐 후퇴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보다 안 좋아도 개선이 되면 올라가고 지금보다 너무 좋아도 좋은데 그 좋은 수준이 조금 내려가면 후퇴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억 벌었다. 다음에 99억 벌면 별로 안 빠진 것 같지만 지수는
아니면 종목은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또 반대로 올해 적자였어. 마이너스 80억 적자였어. 다음에 마이너스 60억 적자였어. 그럼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근데 신문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전히 적자였어.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거 성장률도 그래요. 지난해 마이너스 2%였어. 근데 이번에 마이너스 1%야. 신문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여전히 침체야. 근데 시장은 얼마가 올라요? 50%가 오릅니다. 그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너무 큰 틀에서 우리가 성장률이 어쩌네 저쩌네 할 게 아니라 지금보다 개선될 조짐이 있는 건지 아니면 후퇴할 조짐이 있는 건지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스코라고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을 한번 듣도록 하죠. 첫 번째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정점론. 네. 자, 인플레이션이 3월이나 4월이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가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펼쳐지고 있죠. 네.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최근에 중고차 가격이 빠졌고 어쨌든 국제유가가 여전히 100불대 초반이긴 하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120불대에서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렇죠? 그다음 해상운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꺾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한 거면 다음 달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보다 낮아질 건 분명한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물가가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낮습니다. 분명히 너무 높은 수준이고 우려해야 될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전보다 완화됐네?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네? 그러면 실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지금 우려하고 있는 긴축의 강도도 정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얼마 올리네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만약에 실제 정점론이 한두 달 정도 더 지나서 힘을 얻는다라면 네. 분명한 건 제임스 블러드의 얘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걸러서 듣겠죠. 그 정도까지 안 할걸? 뭐 빅스텝 세 번 받는다더니 그 정도는 아닐걸?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가 돼도 자 완화가 돼도 중요한 건 뭐다? 여전히 어마어마한 긴축이다라는 거죠. 네. 여전히 빅스텝일 거고 생각보다 빠른 뭘 거다? 생각보다 빠른 금리 네. 인상일 거고 그건 잊으면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보다는 완화될 거다. 지난번에 표현드렸던 10대 맞을 줄 알았는데 네네. 7대 맞는다. 네. 7대 맞아도 죽어요. 네. 하지만 7대 정도일 거다. 중요한 건 세대만큼 주가는 오릅니다. 그게 시장이다라는 거죠. 네네. 지금 시장은 여기에 놓여있다라고 초점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대보다 좀 덜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기대보다 덜하기만 해도 약간 덜해도 괜찮은 거죠. 네. 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IMF에서 경제 성장률을 내렸죠. 그렇죠? 이 내린 걸 가지고 시장에선 대단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아주 나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제가 중국 관련해서 얘네들 봉쇄가 수요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향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니까 유가가 더 이상 100불 이상에서 잘 안 오르죠. 네. 이전처럼 무슨 악재가 나와도 보통 유가가 10불 정도 올라야 되는 그런 악재가 있어도 대부분 100불대 초반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왜? 수요 감소란 얘기를 조금씩 알기 시작하다 보니까 더 안 오르더란 얘기죠. 어차피 감소할 수요라면 유가라도 끌어내려주면 우리한테 좋은 거죠. 네. 분명히 좋은 건 아니에요. 야 성장률이 줄어드는데 좋은 거야? 아닙니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장률도 깎아먹는데 인플레이션도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끌어내려주지 않습니까? 수요도 없지만 저 최소 우리가 하나라도 얻는 게 있다라면 네. 나쁜 그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종합해보면 뭐냐면 현재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가 일부 완화되는 구간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완화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큰 완화는 분명히 아닙니다. 네. 여전히 긴축이고 그렇지만 시장은 개선이란 단어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개선이란 단어를 반영을 해서 일부 그래도 반등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그 구간이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박스란 단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종목이 제한된 안에서 움직여가 박스가 아니라 여기서 정말 그 변화 때문에 크게 오르는 기업도 있고 크게 내리는 기업도 있고 네. 이게 박스의 정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나오는 재료에 대해서
수혜와 피해를 갈라서 그 수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다소 비중을 줄이는 이 매매를 하시는 것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또는 효율적인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르는 기업들 중에서 중소형주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도 맞지만 의외로 아마 김 이사님도 아실 거예요. 실적주가 진짜 많죠. 네, 와, 이 기업이 이렇게 실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움직이는 중소형주의 대부분이 일부분이 테마고 사실은 실적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시장을 안 좋게 봤는데 네. 이렇게 실적주가 많았어 라는 것도 우리가 주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좀 더 많이 공부해보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 보는 건 중요하지만 그 비중을 이전만큼 비중을 뒀다간 사실 이거 공부하다 끝나겠죠. 예, 숲 보다가 저게 좋은 숲이었어. 근데 무슨 나무 있는지 모르다 끝나서 허둥지둥되는 그런 역할로 갈 수도 있다. 네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저는 잘 몰랐는데 옛날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과 네. 커뮤니케이션 할 기회가 없었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 하다 보니까 2020년에 들어오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네. 저는 사실은 제가 뭐 그때는 거의 뭐 그 관심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거에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을 하면서 우리가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주식을 모르는 뭐 선배님도 계시지만 뉴스를 거의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주식하면서. 근데 매일 뭐 코로나 뭐 숫자가 어떻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에 되게 많은 분들이 오리엔트 돼 있고 그게 굉장히 키 체인저라고 보시는데 저는 우리 지금 말씀대로 별로 이제 지금은 조금만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엄청 제가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네네. 사실 코로나 때도 그랬었고요. 사실 조금 부끄러운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하반기에 저도 시장을 조금 잘못 봤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종목 보신 분들은 생각이 또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하반기에 한국만 안 좋았던 거 아시죠? 네, 미국 네. 대단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게임주는 10배씩 났어요. 네, 많이 올랐죠. 그냥 네. 그분들이 보신 입장이 뭐냐면 네. 그냥 시총 큰 IT하고 자동차가 별로 안 좋았을 뿐인 거고 그런데 그거와 비교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엔터테인먼트나 네. 게임은 굉장히 좋았고 맞습니다. 우리의 산업이 변하는 그 과정에 있었어요. 네. 다만 힘의 균형에서 워낙 큰 종목들이 조금 쉬다 보니까 지수가 내린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봐라 네. 우리 빼놓고 내린 국가가 있느냐 그런 건 추세 하락이나 조정장이라 보는 건 온당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뭐가 오르냐 그르냐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시장을 볼 때 뭔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필요도 있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내가 어떤 걸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어떤 분은 부자가 되셨을 거고 네. 어떤 분은 또 손실을 보셨을 분도 있었을 거고 네. 대단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금 기억해 주실 필요가 맞습니다.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입니다. 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에는 두 가지 단어가 꼭 같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겠죠. 하나가 더 있죠. 그만큼 경기도 좋다란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를 때 제일 중요한 건 물가 상승과 관련된 부담도 있지만 분명히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도 있을 텐데 이게 어디가 좋으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참고로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못 올립니다. 네. 어차피 수요 빠져서 금방 시장이 내릴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얘기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금리 인상을 받쳐줄 수 있는 체력이 될 수 있는 다른 데서의 성장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린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 이쪽에 목매이고 여기에 목매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물과 10년물이 교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모든 경기 침체는 연준이 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뒤에 옵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하죠? 계속하다는 얘기, 인플레이션도 있다는 얘기는 성장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느 순간 금리 인상을 멈춰요. 멈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금리 더 오르면 경기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 네. 또는 여기서부터는 부담되는 금리 수준이야 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는 지수가 경중을 떠나서 어쨌든 오르는 건 우리가 매 목도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긴축에 대한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지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수준에 대한 우려도 같이 있는 건데 무서운 건 금리에 대한 수준이에요.
속도는 네. 금리에 대한 속도는 일정 부분 오르게 되면 괜찮아집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제임스 플러드 총재도 얘기하지만 현재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친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우크라이나 때문에 한번 놓쳤고 그다음 지난해 실기에서 한번 놓쳤고 당연히 자 물가가 오른 만큼 금리 인상도 같이 따라가 주려면 늦춘 것만큼 벌충을 해야 되니까 이만큼 무리하다 보니 지금 어려운 건데 한 두 번 정도 무리해서 따라가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 속도와 그다음에 물가 오른 속도가 비슷해지겠죠. 네. 이때부터는 시장이 생각보다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물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들도 모든 데이터를 찾아봤고 이전에 했던 모든 사례를 종합해본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피해인 것도 있고 수혜인 것도 있을 텐데 잘 보시면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세상의 편도가 바뀌었죠. 이게 단기간에 끝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장기화가 되면서 일어난 첫 번째 사례는 에너지의 균형 변화라는 거죠. 네. 에너지의 수급.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러시아한테 유럽이 받았던 가스에 대한 수급을 이제는 미국으로 돌리겠다라는 게 확정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침공이 끝난다 하더라도 네.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요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 변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땐 기존에는 가스관을 이용을 했는데 미국에서 가져가면 가스관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져간다? 배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조선업종이 저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오늘만 빼놓고는 주가가 꽤 좋았고 지금 현대중공업 네. 신고가까지 올라가 있는 네, 네, 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큰 뉴스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 산업의 구도를 의외로 크게 알 수 있는 즉 현재 시장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악재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고 그 기회와 관련해서 종목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네. 당연히 조선만 좋은 게 아니겠죠. 이것과 관련된 기자재들 그럼 LNG일 텐데 LNG 기자재는 뭐가 있을까? 열심히 찾으면서 그 관련 기업들도 역시 주가가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무엇들 그렇죠? 이 무엇들과 관련해서 수혜가 되고 또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게 아니라 판도 변화를 이끈다라면 그 판도 변화와 관련된 기업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또 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철금속입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비철금속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우리 타 기사님 아시지만 비철금속은 가격이 오를수록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은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게 고려아연일 겁니다. 네. 그렇죠? 아연도 그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비철금속 가격이 오르면서 그 관련 기업들 주가 어떤가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좋죠. 네. 예, 기업별로는 많이 다릅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좋습니다. 네. 자, 이런 기초적인 지식들이 있었다면 이게 악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오르는 게 있는 거죠. 반면 이것 때문에 유탄 맞은 애들도 있죠. 건설업종이요. 자, 건설 같은 경우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올릴 수 없는데 건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가니까 네네. 뭐가 줄어들까요?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명암이 엇갈리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당선자께서 나름대로 주택과 관련된 푼다라고 해서 좌우했다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밀리는 모습이 건설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것 때문에 어려워서 분양가 상한제를 푸는 거 아냐로 나중에 연결되면 그땐 다시 건설주를 사야죠. 이렇게 깨알처럼 연결고리를 찾아서 현재 피해와 수혜를 찾아보고 그럼 이 피해가 나중에 또 수혜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이거 위에도 굉장히 드릴 말씀들이 많죠. 자, 최근에 반도체,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반도체 기업이 좋느냐 나쁘냐 또는 IT가 좋으냐 나쁘냐 사실 생각보다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시장에서는 IT 기업들을 묶어서 IT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컨대 같은 IT라도 애플향이냐 삼성향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죠.
애플향인 기업들은 여전히 주가가 견조하고 네. 삼성향인 기업들은 아쉽지만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예컨대 오늘 삼성전기가 올라간 이유도 네. 이 기업이 애플의 부품 될 수 있다는 기대로 올랐죠. 그렇죠? 네.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IT가 돼 안 돼라고 해서 묻는 건 의미가 없다. 네. 그냥 깨알같이 들어가서 이 기업이 어디에 수출을 많이 하고 어떤 경력을 가지는지 당연히 이 애플의 삼성전기가 물건을 댄다고 하니까 또 그와 관련해서 또 밑에 깨알처럼 부품업체 뭐 ISC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또 대단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 또 같이 올라가는 모습인 거죠. 아는 만큼 보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애플과 삼성이 어디에 따르냐 해서 많이 다르는 거고 또 이제 같은 기업에서도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 비메모리냐 메모리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모습일 거고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눠서 수혜와 피해 피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도 보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쪽과 아닌 쪽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우리 편에는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가장 쉬운 것들은 이런 거죠. 지금 엔데믹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는 그동안에 자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코로나 때 처음에 우리가 시장이 어려웠어도 그때 수혜라고 봤던 기업들 다 비대면 기업이었죠. 네. 비대면.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넷플릭스가 빠진 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이거 올해 못 갈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드라마 광인데요. 네. 재밌는 게 없어요. 볼 게 없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최근에 막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TVN에 뭐 도베르만 이런 것만 보고 있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드라마 광이 생기나요? 예예. 아니 그거 요즘 봐야 되게 뜨지 않습니까? 도베르만. 네, 도베르만. 아, 그래요? 남자가 되게 잘생겼고 이런 말씀드리면 김탁희 사님하고 많이 닮은다라는 주인공이 아닌가? 누가요? 누군데요? 도베르만 주인공. 저 안 봤는데. 안 보셨어요? 네. 한번 보시기 바라겠네. 그래서 비대면과 대면의 주가 움직임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는 모습들인 건데요. 네. 비대면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미 그렇게 돼 있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지금 52주 신고가 나온 애들 보면 그렇죠? 이 비대면과 대면과 관련된 기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깨알같이 또 연결하는 게 뭐냐면 대면이 많이 올라가? 그러면 서비스업이 대단히 좋아져? 서비스업이 좋아지면 여기에 따른 고용이 필요할 텐데 사람이 없네. 그럼 향후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여전히 사람이 없을 텐데 그래서 전 여기과 관련해서 로봇 산업이 굉장히 클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연결을 시켜보는 겁니다. 오늘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했지만 결국 이 기업의 핵심 산업에 대해서 로봇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지난번에 어떤 기업을 얘기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 부품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예,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시장을 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즉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도 오늘 다우는 생각보다 덜 빠졌는데 나스닥이 빠졌다라는 의미는 미국이 조종을 받은 게 아니라 대면과 비대면이 교차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미국이 조장을 받았다가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이 나스닥이 빠졌고 기존에 있었던 비대면 관련주가 빠지니 우리 입장에서 반도체는 다소 불안하죠. PC 수요가 줄어들 거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덜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걸 보면서 또 하나 느껴야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PC가 다가 아니라 PC는 어차피 비중이 30%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서버 또는 모바일 DRAM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로 네.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고 네. 또 지난번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기업은 공급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급 조절했기 때문에 더는 안 빠지는 거죠. 네네. 특히 PBR이 거의 1배 가까운데 네네. 또 밸류에이션 콜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시기가 됐다는 점에서 네네.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되거나 네네. 또는 반등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게 이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현재 대면과 비대면 알고는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서 깨알같이 들어가야 이게 더 대응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컨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같은 비행기를 타도 지금은 선진국부터 좋아지고 있으니 네. 선진국으로 많이 날아가는 비행기가 더 유리할 거다라는 거고 그래도 중국이 풀려야 또 일본이 자유롭게 풀리고 동남아가 풀려야
LCC가 더 좋아지겠죠. 네. 저는 순차적인 그림에 따라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많이 드리고 싶고요. 네. 5월 25일이 되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개봉한다 말씀드렸죠. 탑건이라는 게 저도 개봉을 좋아합니다. 하는데 네. 네. 이게 개봉을 할 때 이 개봉이 네. 알리는 신호탄이 뭐냐면 네. 지난 3년간 있었던 영화가 대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작들이 계속 개봉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영화관 가도 안타깝지만 뭐 영화 종사하신 분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볼만한 영화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단순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위에 볼만한 영화가 적었다. 사실 영화관에 사람이 들 수 없는데 그 대작을 개봉할 영화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이거를 시점으로 해서 계속 들어간다라면 영화 관객 수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서 먹는 팝콘 값도 굉장히 높게 받을 가능성도 높고 지금보다 더 비싸면 안 되는데 지금도 비싸지 않나요? 많이 비싸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도 먹긴 하는데 네. 그렇게 예 그렇게 연결해서 들어가면 또 살 기업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박스권이니까 내가 가만히 있자가 아니라 이 박스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피해가 되는 게 있고 수혜가 되는 게 있는 거고 어떤 것들은 또 좋아지는 게 있고 나빠지는 게 있고 이럴 거죠. 네. 그렇죠? 금리 인상 처음에 한다 했다고 해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험주는 굉장히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보험업종 특히 이제 생보나 손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굉장히 큰 수혜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현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도체 쪽도 자 완성품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소재, 장비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미국과 네덜란드, 네. 일본, 한국 정도가 이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난이도가 굉장히 공정이 되게 미세화되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 공정을 효율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장비나 검사 장비 이런 데가 대단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는 것도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업체는 모르겠는데 소재 업체가 기업별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 말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중국이란 나라가 산업화될 때는 우리가 중국의 산업화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서비스업으로 옮겨갈 때는 또 우리 서비스업 기업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어디서 경쟁력이 나오냐. 이미 우리는 부품에서 경쟁력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뭐하고 똑같습니까? 예전에 일본이 옛날에 지금도 완성차나 이런 건 잘하지만 전자제품 하면 뭐 하면 일본이었다가 어느 순간 한국한테 다 밀렸죠. 네. 그런데 이 밀렸었을 때 그 관련해서 핵심 부품은 대부분 일제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연식이 되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고 최진실이라는 분이 삼성전자의 VTR 혹시 아시나요? 네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비디오 테이프 넣고 얘기하는 MZ세대는 모르시겠죠. 네. 그때 다이아 헤드드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 헤드드럼은 재팬째였었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 대부분 자전거 중에서 기어는 일제 시마노인가 그 기업 걸 많이 쓰고 있을 거요. 그래서 뭔가 완성해서 조립해서 파는 완성품 쪽에서 우리가 수혜를 보려면 LG처럼 프리미엄화를 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제품이라면 이미 제가 볼 땐 중국을 이기긴 어렵습니다. 다만 중국도 여전히 핵심 부품과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우리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이미 한국의 산업의 구조는 생각보다 많은 서비스업에서의 강점, 예컨대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에도 분명히 지금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선진화된 거죠. 또 그리고 상당 부분 부품이나 소재, 장비 쪽에서의 강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런 어떤 큰 틀에서 기업이나 종목을 접근해 보시면 생각보다 지수 상승 하락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겠다라는 거죠. 네. 당연히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면 우리 3프로에서도 저보다는 훨씬 더 이런 중소형 기업들을 많이 다루는 분들을 부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제 매크로가 하는 분들의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줄이시고 네. 산업이나 그죠? 제 밥도 지금 끊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바빠지셨나 봐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있게 많이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그래도 많이 들어보셔야 되고요. 또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요즘 많은 증권사들이 중소형 관련해서 보고서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생각보다 반영이 잘 됩니다. 네. 그때 나온 뒤 따라서도 수익을 내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 반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오셔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보고서들을 깨알같이 좀 읽어서 아, 이 기업이 이런 거 하고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뭘 발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었어?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럼 실적 준 거잖아요? 그럼 지금 다들 두려워하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데서 벗어나실 수가 있겠죠. 실적 있는 기업을 건드렸었을 때 두려움은 사실 시장 두려움보다도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안전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 테마 따라가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자신도 없고 하지도 않고 뭐 사료 이런 거 올라가는데 저 왜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절절히 모르겠고 그런 거 말고 이런 기업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게 아침에 이제 보고서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셔야 또 이렇게 빨리 볼 수 있고 핵심을 캐치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보다 보면 보고서 읽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저 아침 시간에 뭐 굉장히 많은 뭐 프로그램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3프로도 아침에 하고 있지만 보고서를 말씀 조심해 주시고요. 아 예, 같이 3프로 옆에서 귀로 들으면서 보고서도 보시고 멀티를 하시면은 저희도 뭐 계좌 수익률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보고서를 또 저희 자료실에 올려 업로드해드는 게 많이 그런가요? 있으니까요. 거기도 참고해 보시고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있는 그런 저 보고서들도 많이 요즘도 인터넷에도 많이 저 업로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4, 5월달 특히 이제 4, 5, 6월까지는 제가 볼 때 인플레이션 그 완화 때문이라도 저도 뭐 제 포트에도 저희도 이제 오시면 삼성전자, 현대차는 지금 계속 담고 있거든요. 하도 바닥인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볼 때 우주인 침공 아니면 이제 좀 잘 안 빠질 것 같아서 사고도 두렵긴 합니다만 그렇게 균형을 잡고 중소형주를 일부 편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역할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균형 있게 시장을 가져가시면 제가 볼 때는 시장 대응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님 모시고 핵심 하여튼 종목 공부 열심히 하자. 요걸로 한번 결론 내보도록. 아까 이제 메모리 얘기 잠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거 정말 동의하는 게 우리가 수요 예측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맞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공급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범위 안에 있잖아요. 특히 메모리 같은 건 과점 산업이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포커싱 하신다 그러면 락바텀 같은 거 아까 하이닉스 PBR 한 배 정도는 나름 좀 신뢰도 있는 바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말씀 하다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는 안 빠질 것 같고 그런 바람이 있죠. 바람이 좀 있긴 있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선엽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This place.